오늘은 요나 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요나서는 요나를 삼킨 그 큰 물고기 이야기가 너무 커서 다른 이야기를 보지 못하는 그런 성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으로 4일 동안 요나서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읽으며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요나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의 선교사입니다. 니느웨는 이 여신의 이름이죠.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다시스로 피하였습니다. 요나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르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를 향하여 회개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일 그들이 회개라도 한다면 이내가 크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죠. 다시스는 이 스페인이죠.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한번 가면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곳. 요나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아비집을 정리하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다시스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요나는 순교적인 마음을 품고 자신이 죽더라도 이스라엘이 이 적국 아수르에서 구원받도록 아수르가 멸망하도록 그걸 기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침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죠. 마침 우연히 이런 말은 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요나서 1장 말씀은 17절까지 있죠. 그 가운데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지막 17절이고 나머지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뱃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은 바로 뱃사람들, 뱃사공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뱃사람들은 평생을 배에서 사는 거죠. 안식일에도 쉴 수 없고 또 회당에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 폭풍이 몰아치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값나고 귀한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들은 거기에서 무거운 것들 다 싣고 딴 것까지 가서 거기에서 팔아서 또 그 값어치만큼 다른 것을 또 싣고 돌아와야만이 이물이 남는 거죠. 그런데 폭풍 만났다고 그 많은 것들 다 버려버리면 그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돈과 명예 그것 버리지 못하죠. 오히려 그것 껴안고 같이 죽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뱃사공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또 뱃사공들과 같이 세상의 부귀 영화 그거 다 버려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버릴 줄 아는 것이 정말 실력이며 믿음이며 복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뱃사람들은 이 폭풍이 불면 알지 못하는 각자의 그 신을 부르고 함께하는 성객들과 잠을 자는 이들도 다 깨워서 함께 자기 신에게 기도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뱃사람이 이 선장이 가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각각의 모든 신을 그런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보면 참 오늘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죠. 이 오늘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깨우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날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 가운데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오히려 세상이 부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뱃사공들이 참 이 경건한 사람들이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신들 앞에 엎드리는 자죠. 그래서 이 뱃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가 있으면 이 바다에서는 결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정직하게 행하며 정결하고 경건하게 행했던 자들이죠. 그렇지 않고는 결코 바다 위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뱃사람들은 항상 정결하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 삶,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자들. 그래야만이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긴 것이죠. 그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힌 것이죠. 요나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고 그 불순종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말해 준 것이죠. 그때 경건한 사람들이 말하죠.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세상이 오히려 요나를 책망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양이죠. 세상에 책망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들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경건한 뱃사람들은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죠. 우리가 어찌하여야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표적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십자가 이야기죠. 경건한 뱃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는 것이죠.
한패 사람들이 경건하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혹시나 무죄한 자의 이 무죄하면 요나가 무죄하면 그 책임이 자기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경건한 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와의 뜻을 묻고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기도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곧 바다가 잔잔해진 것이죠. 자기들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동안 경건하고 정직하게만 살았지 참 신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요나를 통하여 경건한 배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경건한 뱃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 서원은 안전하게 우리를 다시 육계로 도착하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서원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의 그 사공들, 뱃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참 예배를 갈구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임을 알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곧장 물었던 대답이 바로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었죠. 참 예배를 갈구하던 경건한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요나서에 나오는 이 경건한 뱃사람들도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그 망망대해에서 알지 못하는 신께 기도하고 엎드렸던 그들. 그들이 이제 참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누구에게 엎드려야 되며, 누구에게 서원하며 예배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한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가 되어졌죠. 이 사도 빌립을 만나 그 복음을 들은 사람 에디오피아 간다게가 세례를 받는 모습. 뱃사람들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경건한 뱃사람들은 그 폭풍 가운데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이 요나를 구원한 물고기가 고래라고 여기고 고래를 잡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죠. 뱃사람들, 바로 이 뱃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다에 던지는, 십자가에 내던지는 바로 요나의 모습.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3일 동안 죽어 그 굴에 있던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모습.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육지에 뱉어내는 그 모습이죠.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해서 큰성 니느웨가 구원받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것이죠. 세계 선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뱃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나도 당연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튀르키예의 이 무슬림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돌을 던지는 저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 하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나 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물고기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신을 믿던 그 뱃사람들을 사랑하시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당연히 요나도 사랑하여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당연히 니느웨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니느웨도 용서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악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나에게 돌을 던지고 욕하는 저들도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무슬림이 99%인 이 트르키예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부터 이 계속되는 말씀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의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연결되어진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시편 69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시편 31편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시편 116편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백성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요나는 뱃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바다에 던졌죠. 그러나 경건한 뱃사람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요나도 사랑하여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요나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스올에서, 깊은 수렁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감사 찬양을 생각하고 시편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으로 죄인이 회개하며 찬양하며 서원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그 수월과 같은 그 좌절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는 그 요나를 가두어 둘수 없었던 것이죠. 어둠은 결코 빛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나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율법을 완성시키신 새 복음을 주셨습니다.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법은 바로 뱃사람들이나 요나나 큰성 니느웨의 그 12만의 많은 가축들,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나와 우리에게도, 나를 욕하고 돌을 치려 하는 그들에게도, 지르키에 알라를 부르며 헛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 복음의 법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돌로 나를 치는 저들도 구원하심이 옳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바라보며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도 구원함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들어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입장도 참 이해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적국, 그 이방인들,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건 그거 참 원하였다 할수 있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고 있었던 요나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공의로 이 악한 니느웨 아수르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미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것이 바로 이 요나죠. 큰 성읍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큰 그 성읍을 하루만 다녔다는 거죠. 하루만 외쳐서 선포하였는데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니느웨가 회개함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요나의 그 이중잣대를 볼 수 있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감사했던 그 요나는 어디로 가고, 나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고 악한 니느웨는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요나의 모습인 것이죠. 이 요나의 그 모습에서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보이지 않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이중잣대인 것이죠. 나는 구원받고 나는 옳고 형제는 구원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얘기는 아주 악한 이중잣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지라. 이 40일이라는 것은 이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아직 40일이 남았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이야기해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니느웨 왕과 대신들과 온 백성들과 가축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금식하며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바로 경건한 자들이죠.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내리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참 지식은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옳음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와 사랑과 기다림입니다. 그 크신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중잣대가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저들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도 형제를 향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나 마지막 4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 갔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죠. 이것은 요나의 이중잣대입니다. 1장에서 요나는 죄를 지었죠. 죄를 지으면 응당한 죄의 대가, 그 보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2장에서는 그런 요나, 그 죄 가운데에 바다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며 큰 물고기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였고 그의 감사함을 찬양하였죠.
그러나 오늘 3장 4장에서는 요나는 회개함이 엎드린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함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자기는 살려주는 것은 합당하지만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중잣대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의 눈에는 공평하시고 변함없이 그 하나님조차도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며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중잣대로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내고 대적하는 그 요나도, 경건한 뱃사람도, 니느웨의 그 많은 백성들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구경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경건한 뱃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요나를 그 풍랑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은 회개하고 엎드린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지금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보기 위하여 산비탈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중잣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조차도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늘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뱃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죠. 동일하게 니느웨 많은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또한 요나도 자신의 그 이중잣대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박넝쿨을 마르게 하심으로 요나는 화를 내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박넝쿨이 마르는 것을 보면서 뭐 요나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겠냐 싶지만 이 중동 니느웨에는 여름이 60도가 넘는 곳이죠. 한국은 여름이 습기가 높아서 바람이 불어도 더운 바람이 불고 그늘에 있어도 덥지만 이곳 니느웨 이 중동에서는 그 여름에 그렇게 더워도 이 지중해성 기후로 고온 건조한 날씨 가운데에 그늘에만 있으면 시원하죠. 참 신기한 그런 날씨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날씨지만 이 중동 날씨가 그렇죠. 그래서 이 요나에게는 그 박넝쿨이 죽는 것이 곧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12만이 넘는 그 니느웨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없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악함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죄인 것이죠. 우리의 악한 이중잣대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성읍니느웨에는좌우를분별하지못하는자가12만여명이요가축도많이있나니내가어찌아끼지아니하겠느냐하시니라하나님께서는경건한뱃사람들보시는그기준과요나를보시는기준과니느웨사람들을보는기준이동일하신것입니다모두가죄인이며모두를구원하기원하시는하나님이시죠하나님눈에는동일하게하나님의자녀들인것입니다하나님은하나님을알지못하는그뱃사람들이나좌우를분별하지못하는니느웨백성들이나요나나오늘우리나모두아끼고사랑하시는바로공의로우신하나님이신것입니다하나님께서는경건한뱃사람들을구원하셨고좌우를분별못하는12만니느웨사람들을구원하셨고이중잣대를지닌그요나마저도구원하셨고오늘악한우리도동일하게구원하기원하시는분이십니다로마서3장10절기록된바의는없나니하나도없으며주님의십자가와그사랑용서기다림이것이필요치않는사람은이땅에단한사람도없습니다우리는모두십자가주님의그사랑과용서은혜주님의끝없이기다리심그기다리심이없으면모두멸망하고말것인것입니다우리는그은혜로오늘을살아가는자들이죠하나님공의의눈에는무지한뱃사람이나분내는요나나좌우를분별하는니느웨사람들의그가축들이나죄인중에괴수인악한우리나나에게돌을던지며속이는자들이나동일한하나님의자녀입니다모두가하나님의사랑과주님의그십자가은혜와오래참으신긍휼이절실히필요한자들이죠오늘말씀마지막으로내가어찌아끼지아니하겠느냐이요나서는하나님의질문으로끝나죠어찌내가아끼지않겠느냐바로우리에게던지시는질문이죠너도죄인아니냐내가너를구원하기위하여십자가예수보내그것을보내었다그러니동일하게저들도구원하는것이당연하지않겠느냐그일을네가감당하면되지않겠느냐나를구원하신하나님나같은죄인을구원하신그하나님나를속이고돌을던지는저들도구원하시기원하시는것이당연한것이죠그역할감당하기를원하시는분이바로하나님이신것입니다세상에십자가그크신은혜와사랑과오래참으심긍휼이필요치않은자는단한사람도없습니다우리는그은혜를통하여생명을얻었습니다하나님의마지막질문내가어찌아끼지아니하겠느냐나를아끼시어십자가예수그리스도를보내신그사랑으로너희도동일하게너희형제들에게사랑하며너를구원한그생명의복음을전하여그들도구원해주시면안되겠느냐그선교사명감당하기를간절히원하시는그하나님의마지막질문인것입니다우리도형제를용서하고긍휼히여기며섬기며나를구원하신복음을전하는그선교사명감당할줄아는그런우리모두가되기를원합니다